안녕하세요. 장의모입니다. 오늘은 건식 쌀가루를 가지고 마른 쌀가루 있죠? 시중에 파는 마른 쌀가루를 가지고 떡을 만들어 드실 때 건식 쌀가루를 습식 쌀가루로 변형시켜서 떡을 하시면 조금 더 부드럽고 조금 더 촉촉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요. 오늘은 건식 쌀가루를 습식화하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. 저렇게 시중에서 판매되는 게 바로 이거 가루 맵쌀 떡용입니다. 쌀가루도 떡용이 있고 빵용이 있고요. 박력 쌀가루 분도 있고 강력 쌀가루 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잘 보시고 사시면 됩니다. 이거는 이렇게 떡용입니다. 맵쌀입니다. 항상 다 같은 건 아닙니다. 찹쌀이 들어가는 거에 따라서 다르기도 한데요. 이거는 맵쌀을 가지고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. 이게 1kg 단위로 팔기 때문에 1kg를 다 한번 해보겠습니다. 촉촉하게 해야 되거든요. 네, 보통은 그냥 습식 쌀가루만 만들 경우에는 100g에 50ml. 지금 1kg니까 500ml 물에다가요. 소금을 넣으셔야 됩니다. 이렇게 한 스푼. 이렇게 섞어서요. 이 물이 많아 보이지만, 뭐, 입반죽 하시진 않아도 됩니다. 찬물 반죽 하시면 돼요. 자, 이 물이 500ml가 되게 많아 보이지만요. 이 마른 가루는 이렇게 다 넣어도 많지 않습니다. 방앗간에서 쌀가루를 빻아서 오실 때는 이런 가정 안 하셔도 돼요. 근데 이게 장단점이 있습니다. 이 건식 쌀가루는 저희 인터넷 사용 잘 하시는 젊은 분들은 주문하시기가 참 좋습니다. 가만히 앉아서 주문하면 되거든요. 근데 습식 쌀가루로 빻아서 하시려면 쌀을 불려서 바깥에 빻으러 가야 되잖아요. 그런 번거로움이 있지만 건식은 그런 번거로움이 없는 대신에요. 요 정도 수고로움은 좀 하시면 좀 더 나은 떡이 나옵니다. 이거를 이렇게 5분 이상 이렇게 주물러 주세요. 그러면 여기 쌀가루 속에는 수분이 많거든요. 근데 여기 덩어리 없는 이 쌀가루에는 수분이 없거든요. 이 두 가지를 이렇게 골고루 뿌려서 잘 섞어줍니다. 자, 한 5분 정도 이렇게 섞어주겠습니다. 이런 일 하실 때는 이게 싱크대 개수대에서 일하시면요. 이게 팔이 편해요. 일하기가. 어지러도 치우기 좋고요. 이제는 이 덩어리진 거를 조금 굵은 채입니다. 우리 왜 멸치 육수 낼 때 쓰는 채거든요. 자, 이렇게 떡을 조금씩 해 드실 때는 장비 같은 거 다 갖추셔도 이런 거 갖고 계시면 이렇게 해 드시면 됩니다. 나중에 떡 하실 때 설탕 같은 거 넣으시면 됩니다. 자, 이 쌀가루는요. 다시 이렇게 비닐에 넣어서요. 비닐에 꼭 싸두시면 됩니다. 바로 쓰실 거 아니면 냉동 보관하시면 되고요. 아니면 냉장실에 한 몇 시간 넣어놨다가 촉촉해지면 다시 꺼내 쓰시면 습식 쌀가루가 됩니다. 이제 이렇게 해서 묶어서 냉장고에다가 몇 시간만 넣어두겠습니다. 이거는 전날 미리 만들어서요. 넣어놓으셔도 상관없습니다. 비닐 안에서 쌀가루가 약간 촉촉해집니다. 부드러운 쌀가루가 됩니다. 자, 이거는 냉장고에 한 3시간 정도 넣어놨던 쌀가루입니다. 이제 조금 촉촉해졌습니다. 이렇게 해서 떡을 만드시면 좀 부드럽게 만들 수 있거든요. 방앗간에서 빻아온 습식 쌀가루라 생각하시면 됩니다. 우리 방앗간에서도 빻아온 쌀을 바로 이렇게 백설기 찌진 않잖아요. 여기다가 설탕과 물을 조금 더 넣어서 한 번만 더 비벼주시면 더 촉촉하고 맛있는 백설기가 됩니다.